자, 오늘 트로트 팡팡 진시몬 씨, 신수아 씨 두 분과 함께 하겠는데요. 두 분과의 본격적인 즐거운 시간 전에 네, 우리 유튜브 트로트 팡팡에 또 오늘도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아, 반가운 손님이 들어왔어요. 오늘도 협찬이. 아, 우리, 점점 이렇게 우리 그 협찬 식구들이 한 명 한 명 늘고 있지 않습니까? 우와. 야, 이거 뭡니까? 와. 우와. 아, 어쩐지 사실 오늘 협찬으로. 네, 스튜디오에 고기 굽는 냄새가 좀 많이 났었는데 아, 주인공이 이거였군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수없이 많은 한우 브랜드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원주 치악산 한우. 원주 축산 농협에서 오늘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원주 무슨 한우라고요, 형님? 치악산이지. 원주 치악산 한우. 치악산. 무슨 한우라고요? 치악산. 치악산 한우. 원주 축산 농협. 우리 원주 MBC와 원주역 중간에 멀지 않아요. 아주 가깝대. 잘 보이는 데 있습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고기를 먹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협찬이 올 줄 몰랐네요. 점심 드셨어요? 많이 먹었지만 한우는 또 먹을 수 있습니다. 한우 배는 따로 있어요? 당연하죠. 그렇군요. 식탁 위에 국보 1호 한우. 한우와 한우가 아닌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야, 원주 치악산 한우. 진짜 열심히 한다. 원주 치악산 축산 농협에서 협찬하는 원주 치악산 치악산 한우. 대한민국의 수없이 많은 한우 브랜드가 있습니다. 유명한 한우 브랜드 뭐가 있습니까? 원주 치악산 한우. 최고의 한우 브랜드는 치악산 한우. 그렇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한우 브랜드는 치악산 한우 가장 좋아합니다. 에브리바디. 대한민국 대표 한우 브랜드는 치악산 한우. 학성동에 있어요. 멀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멀지 않고. 진짜. 또 얼마 며칠 뒤면은 추석이잖아요. 그렇죠. 추석이면 또 우리 마음을 담는 그럼요. 한우. 그렇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 한우. 선물 세트 중에서도 좀 고가요. 고가. 네. 이게 얼마나 할까요, 이 정도? 이게 말이죠. 가격을 오늘 주시면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이거 뭐 이거 오늘 갖고 될까? 오신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이거 지금 부가가치세 제외하고 46만 8천. 왜요? 이게 딱 다르지 않습니까? 고급스러운데. 아니, 근데 고급스러운데 비싸긴 비싸다. 부위가 뭘로 보이는지. 자, 달라 보여요.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이 부위가 생등심. 그렇습니다. 꽃등심 되겠습니다. 잘하시네요. 아, 딱 보고 등심인데. 이거는 뭡니까, 형님? 이거 입맛 따지지 마시고요. 살치살? 아닙니다. 이거 채끝. 채끝. 이게 채끝. 네네. 이게 안심. 안심.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멋진 아름다운 소위 말하는 그 마블링이라고 하는 그렇죠. 잘 몰라서 아무튼 이 우리 한우를 선물해 주신 김현복 축산 팀장님 자리를 한번 모셔도 될까요? 김현복 축산 팀장님. 지금 의자가 함께요. 의자가 남는 게 없는데 제 자리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 가운데로 우리 좀 모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우리 진시몬 형님을 좋아하신다고. 팬이라고. 감사합니다. 진시몬 형님 노래 중에 아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김 팀장님? 애수. 둠바둠바. 이거 제가 다 불러드릴 수 있어요. 널 매일 생각했어. 둠바둠바둠바 외로워 마라. 제가 불러드리니까 표정이 그렇군요. 표정이 매우 안 좋으시네요. 아무튼 이렇게 또 소중한 선물을 저희에게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그렇습니다. 너무 그럼 직접 나오셨으니까 저희가 20초 드리겠습니다. 20초 동안 치악산 한우 홍보해 주십시오. 뭐 필요 있겠습니까? 뭐 말이 필요 없고 일단 드셔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1등 그 전국 1등 건강도시 원주에서 1등으로 건강하게 자는 한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한우 드시고 더 건강한 원주 시민이 되시기 바라고 대한민국 국민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화이팅! 화이팅! 그러면 나오셨으니까 저희 고기 좀 잘라주세요. 아니세요? 야, 이거 보약 같은 한우네. 이 와중에 또 본인 노래를 홍보하고 계시는 같은 한우. 중견 가수. 보약 같은 치악산 한우네. 진짜 뭐 이렇게 뭐 색깔이 좀 좋네요. 그러면은 이제 김 팀장님? 예. 이거는 이제 갖고 가시는 거죠? 끝나면? 이거요? 예. 내비두고 가세요. 이거 본드 붙여놨지 않아요? 붙어 있어요. 양도 많고. 이거 잘 나가네요, 요즘에? 컷으로? 근데 진짜 한우를 선물 받아봤는데, 진짜 기분 좋더라고요. 진짜요? 3일부터 이제 8일까지.
저희도 치약산 축제를 하니까 예, 예. 그때 또 저렴하게 또 판매도 하니까. 아, 9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예, 치약산 한우 축제. 예. 9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치약산 한우 축제가 열립니다. 아, 또 대폭 할인해서 치약산 한우를 판매하니까 네, 많이들 찾아주시고요. 축제장 입구에서 김현복 팀장님을 찾아주십시오. 네. 예, 예. 저 가수 섭외는 끝났어요? 아, 가수 섭외. 아니, 어쨌든 오, 스케줄 많으시잖아요. 아니, 김민호 씨. 저기 팀장님, 이제 그만 자르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예. 이렇게 많이 잘라도 예. 되네요. 많이 드시려고. 네. 아, 그럼 일단 우리가 시식을 좀 해보죠. 그래요. 네, 그러면 이렇게 좀 원주 축산 농협의 치약산 한우. 네. 네, 우리 장유 유서니까. 그렇죠. 예, 예. 나는 저 스튜디오 안에서 먹어보긴. 예. 저 되게 아니, 스튜디오 안에서 고기를 구워본 것도 아마 처음이에요. 소금 49년 네. 역사상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금 조금만 찍었습니다. 예. 제가. 예, 예. 또 부위가 여기인가요, 여기? 이 부위가 체크. 아, 체크. 이게. 아, 예. 아, 그렇군요. 예. 막 잘라놓으셔가지고. 맛이 어떻습니까, 형님? 군더더기가 뭐. 아. 저, 정말, 아, 이게 정말 한우구나라는 그런 느낌? 네. 고기는 진짜 역시 축협입니다. 축산농협 하나로마트 원주 MBC 멀지 않은 합성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원주역 가시다가, 네. 우리 또 추석 명절 새로 가시면서 하나씩 구입하시면 좋겠네요. 이게 채끝인가? 이게. 체크 같은데. 저는 안심 먹은 것 같아요. 안심. 아, 안심 같다. 안심. 안심. 소고기 같아요. 입에서 녹아요. 뭐 보이는지 잘 모르겠지만. 소고기 같은 게 아니라 한우를 먹고 있잖아, 지금. 다르네요. 김현복 팀장님 섭섭하게 무슨 만발이야, 이게. 지난주에 우리 기환 씨가 사줬던 삼겹살이랑 비교할 바 안 될 정도 맛있네요. 아니, 근데 그 향이. 네. 그 뭐라 그러지? 거부감 없이 딱 달라붙는 그런 아주 좋은 기분 좋은 향이 나네. 아, 기분 좋은 향. 육향이 육향이 굉장히 그 실버 실버하게 은은하게 예예 예. 은은하게 올라오고 정말 부드럽습니다. 실버. 예전에 예. 노견 아나운서하고 예. 그 동네방네 같은 리포터 촬영하는 그런 프로 1일 MC로 한번 오셨어요. 네. 아, 왜? 치웠어요? 아, 이제 치웠어요. 아, 좀 더 먹어봐야지. 이따가 많이 드시고, 네, 일단은 우리 마지막으로 사진 이렇게 딱 한 끗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네. 대표 한우 브랜드 원전 축산농협 치약산 한우! 우리 정 감독도 하나 줘야 되는데, 우리 카메라 감독 찍느라고 고생해갖고. 그렇죠, 그렇죠. 야, 노기환 씨 진짜 열심히 피하란다. 아니, 얼굴도 네. 심각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얼굴 보면서 여기 보톡스 하나 이렇게 어디요? 이거 미간에? 응. 아 여기요? 응. 원주 치약산 한우 이게 심각해. 표정이 그게 완전 컨셉트가 돼가지고 항상 여기 한 줄이 더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귀여운 거예요. 네. 그럼 웃으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대표 한우 브랜드 원주 축산농협 치약산 한우. 아, 네. 정 감독 하나 먹어요. 하나. 네. 카메라 일단은 네. 영상 다 찍고 많이 드실 텐데 한 줄 다 드리려고 예. 감독님께 우리 박 감독님께는 한 줄 다 드리시죠.